채널 주변 뉴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뉴스를 놓치지 않으려면 채널을 구독하십시오. 오늘 뉴스레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임수향이여, 이경영도 겹치기 닥터로여, 또 봉변 이쯤 되면 변성 대참사. SBS 드라마의 편성 대이동으로 배우 임수향에 이어 배우 이경영의 겹치기 출연 문제도 불거졌다. 앞서 SBS와 MBC는 편성 문제로 갈등을 겪어 방송가를 떠들썩하게 했다. SBS가 월화 드라마 산에 맞선 후속작으로 내세울 작품이 업자와 편성 예정이었던 임수향 성훈 주연 우리는 오늘부터를 5월 초 갑작스레 변성키로 하면서 5월 말 소지섭 신성록 임수향 주연 닥터로 2월을 일찌감치 변성했던 MBC 측의 거센 항의를 받은 것이다. 당시 MBC 측은 주연 배우의 출연 시기가 겹치는 상황을 야기한 것은 SBS 측의 안쓰러운 편성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상도위를 벗어난 의사결정이다 고 반발한 반면, SBS 측은 우리는 오늘부터는 4월 예정작이었기에 임수향의 겹치기 출연이나 타 드라마 편성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방송 요일, 시간, 작품 소재도 전혀 다르기 때문에 문제 없을 거라 생각한다 고 입장을 밝혔다. 결국 우리는 오늘부터는 변성을 강행해 5월 9일 첫 방송을 시작했고, 닥터로 이어는 첫 방송을 일주일 뒤로 미뤄오는 6월 3일 첫 방송을 앞두고 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이번엔 닥터로 이어와 어게인 마이 라이프 후속 SBS 새 금토 드라마 외호수제인가 두 편의 드라마에 모두 출연하는 이경영이 겹치기 출연의 주인공이 됐다. 금토극인 닥터로 이어와 월화극인 우리는 오늘부터가 SBS의 주장대로 방송시기, 요일 등의 차이가 있다면 금토극인 닥터로 이어와 외호수제인가는 같은 요일, 같은 시간대에 방송돼 완벽히 겹치게 된다. 6월 3일 오후 9시 50분 첫 방송되는 MBC 새 금토 드라마 닥터로 이어, 극본 장홍철 연출 이용석은 조작된 수술로 모든 걸 빼앗기고 변호사가 된 천재외과의 사와 의료범죄 전담부 검사의 메디컬 서스펜스 법정 드라마로 소지섭, 신성록, 임수향이 주연을 맡았다. 이경영은 주조연으로 따지고 보면 극 중 네 번째로 중요한 캐릭터다. 이경영은 전설적 외과의사 출신 반석재단 이사장 앤드 반석병원장 구진기를 연기한다. 쓰다가 버릴 생각으로 이한, 소지섭 분을 외아들 현성, 이동하 분의 수술실 유령이사로 만드는 인물이다. 같은 날 오후 10시 첫 방송되는 SBS 새 금토 드라마 외호수제인가, 연출 박수진 김재현 극본 김지은은 살기 위해 가장 위에서 더 독하게 성공만을 줬다 속이 텅 비어버린 차가운 변호사 오수제, 서현진 분, 와 그런 그녀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도 두렵지 않은 로스쿨 학생 공찬, 황인엽 분, 애 아프지만 설레는 이야기를 그린다. 서현진, 황인엽을 비롯해 허준호, 배인혁, 김창완, 이경영, 배선 등이 출연한다. 조연으로 활약할 이경영은 말보다 행동이 먼저 움직이는 재벌 회장 한성범 역으로 크게 텐션을 끌어올릴 전망이다. 왜 오수제인가 속 이경영의 비중이 닥터로 이어에 비해 비교적 적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동시간대에 방영되는 드라마 비슷한 캐릭터인 만큼 그 타격은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변성 문제로 SBS에 강하게 항의까지 했던 닥터로 이어로서는 또 한 번 당황스러운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 여기에 같은 배우를 동시간대 드라마에서 만나보게 되는 시청자들의 혼란과 피로감 역시 가중될 전망. 게다가 이경영은 지난 4월 8일부터 방송돼 종영을 앞두고 있는 SBS 금토 드라마 어게인 마이 라이프, 극본 제이, 김율 연출 한철수, 김용민에서 절대 악역 조태섭으로 열연을 펼치고 있는 상황. 조태섭은 자신의 행보에 방해가 되는 요소는 가차없이 제거하는 냉혈한 이자악의 얼굴이다. 이경영은 5월 28일 어게인 마이 라이프가 종영하자마자 바로 후속작 외호수제인가와 새 드라마 닥터로 이어로 연달아 시청자들에게 얼굴을 내비친다. 2019년 지상파 드라마에 복귀한 뒤 3년간 10편 이상의 드라마에 출연하는 등 다작 행보를 이어가 또경영이란 별명까지 얻었던 이경영이지만 무려 3편의 드라마를 선보이게 된 이번만큼은 시청자들의 부정적인 시선을 피해가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다작 배우 이경영에게 책임을 묻기엔 무리가 있다. SBS의 무리한 편성이 몰고 온 나비 효과이기 때문. 물론 SBS에도 속사정은 있었다.
왜 오수재인가는 당초 4월 월화극 편성이 예정됐으나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연출진 변동으로 촬영 일정이 순탄치 못해 제작이 미뤄지고 미뤄지다 결국 6월 방영 금토극으로 이동했다. 어게인 마이 라이프 역시 월화극에서 금토극으로 자리를 옮긴 케이스다. 당초 금토극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 후속작으로 예정됐던 김내원 손호준 공승연 주연소 방서 옆 경찰서가 이힘찬 프로듀서 사망사건으로 촬영을 중단하면서 표류하게 됐고 애초 월화극 편성이 내정됐던 어게인 마이 라이프가 간신히 금토로 자리를 옮겨 방영하게 된 것이다. 이같이 꼬이고 꼬인 편성 탓에 SBS 편성 계획은 난장판이 됐고 이경영, 임수향 겹치기 출연 논란을 연달아 낳게 됐다. 앞서 진행된 제작 발표회에서 우리는 오늘부터 정정화 감독은 개인적으로는 임수향이 여기선 오우리로 저쪽에서는 검사로 나오고 이런 문제가 팬들이나 시청자들이 봤을 때 이 배우가 월화엔 이렇게 나오고 주말엔 이렇게 나와 헷갈린다. 싫다라고 할지 이 배우가 여기서도 잘하고 저기서도 잘하고 많이 나와 좋네라고 할지 대중이 답을 해줄 거라 생각한다고 겹치기 논란과 관련 견해를 드러냈다. 판단을 대중의 몫으로 넘긴 셈이다. 아직 닥터로 이어가 방송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수향 겹치기 출연의 결과는 미정인 상태. 소지섭의 안방 복귀작이란 기대 속에 베일을 벗는 닥터로 이어가 임수향, 이경영의 겹치기 출연이란 예기치 않은 암초를 만난 가운데 시청자들은 과연 어떤 평가를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배우 배두나가 영화 브로커와 다음 소희록한 국제영화제에 초청받았으나 아쉽게 불참하게 됐다. 제75회 칸 국제영화제가 17일 현지 시각 개막식을 열고 영화제에 화려한 막을 올린다. 올해 칸 국제영화제에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한국 영화의 러브콜을 보냈고 영화인들과 수많은 한국의 스타들이 칸에 모인다. 특히 배두나는 칸 국제영화제 경쟁 부문 진출작 브로커와 비평가 주간 폐막작 다음 송이 두 편으로 칸 국제영화제에 초청을 받았으나 아쉽게도 레드카펫에는 서지 못하게 됐다. 브로커는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을 필두로 송강호, 강동원, 이지은, 이주영이 출국한다. 다음 소희는 정주리 감독과 배우 김시은이 출국해 프랑스 관객을 만난다. 현재 배두나는 미국에서 작품을 촬영하고 있다. 영화 관계자에 따르면 배두나는 마지막까지도 칸 국제영화제 참석을 위해 일정을 조율했으나 참석을 못하게 됐다. 칸 레드카펫에서 배두나를 볼 수 없게 된 아쉬움이 크지만 무엇보다 영화 두 편으로 초청을 받고도 참석하지 못하는 배두나의 아쉬움이 클 것 같다. 브로커는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 처음으로 연출하는 한국 영화로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사람이 익명으로 아이를 두고 갈 수 있도록 마련된 베이비 박스를 둘러싸고 관계를 맺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다음 소희는 콜센터로 현장 실습을 나가게 된 고등학생 소희, 김시은, 가 겪게 되는 사건과 이에 의문을 품는 형사 유진, 배두나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다. 배두나가 도희아를 함께 했던 정주리 감독이 연출했다. 배두나는 두 작품에서 모두 형사 역할을 맡았다. 같은 역할을 작품 속에서 어떻게 다르게 소화했을지 주목된다. 올해 칸 국제영화제는 5월 17일 개막해 5월 28일까지 프랑스 칸 일대에서 개최된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뉴스레터가 유용하다고 생각되시면 좋아요, 댓글, 구독을 잊지 마세요. 최신 업데이트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